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서방 국가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군 위안부 범죄와 난징 대학살을 자행한 일본이 과연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1937년에 벌어진 난징 대학살은 84년이 지난 지금도 상흔이 남아있다. 제2차 세계대전보다 먼저 일어난 중일전쟁은 1945년까지 이어지며 일본의 발목을 잡았다. 중일 전쟁 중 난징에서 수십만 명의 중국 민간인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중일 전쟁은 어떻게 시작됐고 대학살이 벌어진 난징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저희 YTN2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이 1년이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투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꼭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있나요? 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저도 했고요. 네, 오늘 그 5개의 전쟁 중 44%를 차지한 1위 중일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기세찬 교수님, 태상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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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에 있어서 전략이 정말 중요해. 근데 전략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누군가 한다면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는 한 분입니다. 국방대학교 군사 전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대학교 전 중국 근현대사를 전공했습니다. 전공했고 이제 중일 전쟁에 관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썼고 또 책을 좀 냈고 또 이제 특히 요 근래 이제 번역을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일 전쟁에서는 제가 조금 더 관심 갖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일 전쟁에 대한 책을 쓰셨고 국방대학교에서 군사 전략을 가르치시고 이건 뭐 완전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통이시네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중일전쟁이 20세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일본과 중국의 전쟁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사실 중국과 일본은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외세가 이제 이렇게 동아시아로 진출을 해오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편전쟁 때 중국이 이제 서양에 때 엄청 당하고 이제 일본이 그걸 보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군사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청일 전쟁 때 이제 한반도의 이권을 가지고 청일 전쟁이 이제 한반도에서 일어나죠.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된 것은 이제 그 일본이 점점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제국의 야망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사실은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아서 자기 영토를 더 넓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1년에 9.18 사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주 사변. 만주 사변. 예, 예. 그래서 자작극을 꾸며서 자기 철도를 이제 자기들이 일본군이 파괴해놓고 중국군이 파괴해놓고 일거에 만주 지역을 점령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만주 넓은 땅을 점령을 만주 사변이라고 합니다. 만주를 점령한 다음에 일본은 더욱더 그러면 더 중국 땅을 더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화북 지역인데 지금은 베이징, 천진, 내몽골 이쪽 지역을 화북 지역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까지 자기들이 다 땅을 침략을 해서 제2의 만주국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이고 굉장히 자원도 많은 지역인데 근데 사실은 전쟁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트리거를 당겨야지 시작이 되는데 무력을 누군가가 사용을 하나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사무실도 여기 촬영장도 전원이 다 갖춰 있지만 스위치를 켜야지만이 그렇죠.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트리거입니다.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루거차오 사변이라고 77 사변이라고 합니다. 77 사변. 예.
아니 어떤? 근데 77 사변이라고는 들어본 것 같은데 루거우차우 사변이라고 하니까 예. 굉장히 생소해요. 이제 우리 한자로는 노구교라고 하고 이제 루거우차우입니다. 예, 발음이. 예, 근데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마르코폴로 무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나라 때 마르코폴로가 동방 견문록을 썼는데 거기에 이 그쪽 그 다리 그 루거우차우를 보고 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에 하나라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양에서도 루거우차우가 나고 마르코폴로 무리지를 하고 아. 거기에서 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네. 이제 거기 이제 루거우차우 어디가 있냐면 중국 베이징의 서쪽 중심가에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그 다리를 지나야지만이 베이징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서쪽은 일본군이 점령을 하고 있고. 이제 동쪽은 이제 베이징 중국군이 대치하고 있었죠. 근데 평상시는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7월 7일 야간에 일본군이 이제 야간 훈련을 합니다. 네. 평상 보통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야간에 갑자기 총 한 10여 발 정도 총소리가 나더니 일본군이 다 집합해봐라 했는데 병사 한 명이 실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귀해서 일본군이 이거 중국군이 납치해 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 측에 우리가 당신들 베이징 성내에 들어가서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뭐 사실은 너 길 열어. 너희네 그렇죠. 심장부를 내가 들어갈 거야. 그렇죠. 근데 사실 국경을 그렇게 함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중국 쪽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8일 날 새벽부터 일본군이 그 중국군 진지에 사격을 가고 포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군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같이 사격을 하면서 7월 8일 하루 종일 서로 공방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병사는 어떻게 됐냐? 나중에 몇 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대장이 너 어디 갔었어? 그랬더니 아 이제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냥 그 잠깐 자리에 없던 병사 하나 때문에 네. 중국을 공격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우연히 겹친 거죠. 네. 일본군은 하필이면 그 시기에 그 루거우차우 인근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고요. 그 지역이 중국군 부대랑 좀 가까운 거리라서 중국군 부대도 되게 곤두서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야간인데다가 갑자기 사격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인원이 하필이면 그 시간대에 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탈이 나서 생리 현상을 해결해야 되니 네.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지휘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생략해 버렸네요. 아니 근데 우연이 너무 겹치면 사실은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혹시 지휘관은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 지휘관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무다구치 레냐. 아 무다구치 레냐가? 예, 그러니까 무다구치 레냐가 그때 당시에 연대장으로 있었습니다. 아하. 예, 이 무다구치 레냐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런 무다구치 레냐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고 네. 이들이 한 행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무다구치 레냐는 일개 연대장이었어요. 네. 근데 연대장이 독단적으로 공격 명령을 휘하의 대대장에게 내립니다. 네. 본국에서 그러면 총참모부에 알리든지 아니면 네. 총참모부에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독단적으로 자기가 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총참모부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그 전에 만주 사변에서도 있었고 해외에 파병돼 있는 일본군에게는 네. 거의 뭐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거의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분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군에 몸담은 지 언수십 년. 예, 예. 예, 나 이렇게 확신을 찬 적이 없다라고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든 뭐 변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군이면은 상명하복이 확실하고 천황을 신처럼 모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파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집단이 도대체 누구인가 봤더니 이 쇼와 군벌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다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육군 대학을 나온 공부 잘하는 소수 정예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제외하면 심지어 같은 군부에서도 다 배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군사 전략을 현지에서 정하고 국가 전략이 있고 군사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현지에서 군사 전략을 정하고 그 국가 전략이 나중에 따라가는 그럼 효과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다구치 레냐가 아주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 이시와라 간지 그리고 도조 히데키 이런 인물들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중국 그 일본 본토와 중국에 있는 일본군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뭐냐면 이제 만주에 가는 현지군이거든요. 네네. 근데 현지군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어허. 그리고 이 현지군 사령관들이 이게 빌미만 나면 중국을 계속 공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그렇습니다. 상태군요. 그런데 이제 도쿄에 있는 그 이제 일본 본토에서는 또 그렇게 국제적인 시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대소전에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자제하라 이렇게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7월 8일 날 하루 종일 이제 전투가 나서 7월 9일 날 이제 일본 측이 이제 병사가 왔다는 걸 중국 측에 통보를 해줘요. 자 병사가 복귀했으니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말로 해결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 본토로 이런 상황들이 장제스한테도 가고 일본 본토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양국 이제 국가 정부에서 이걸 굉장히 네. 신중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이지 않았냐 이거잖아요. 네. 발상은 의도치 않았는데 그 답이 굉장히 의도적이었어요. 야 가만 보자. 요거 잘만 이용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그렇죠. 전쟁 일으킬 수 있겠는데 여기까지.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민지 씨 이제 우리 역사를 배우고 전쟁을 배우기 시작하는 영린이 전린이 네.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무다구찌레냐가 이제 확실히 누군지는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군 장교고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항일운동가 아니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일본군에게 타격을 많이 입은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시각으로 봐서 그때 네. 당시 일본과 중국 그리고 국가 전력은 어느 정도 됐나요? 네네.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땅이나 인구면을 바라서는 네. 그 뭐 일본이 중국을 이길 수가 없죠. 근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국토 면적이 1대 31입니다. 와. 일본이 1이면 31. 근데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1.5배가 크잖아요. 네, 네. 근데도 일본에 30배가 넘어요. 그렇습니다. 그 인구는 당시 보면 이제 일본은 이제 사실은 식민지까지 포함하면 9천만 명. 9천만 명.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한 4, 6천이니까 한 4배 정도, 네, 5배 정도 됐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일본이 앞섭니다. 예를 들면 뭐 철강 생산량, 석탄 생산량, 전차 생산량, 비행기 생산량을 보면 예를 들면 철강이 그렇게 국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중국과 일본의 생산량이 중국이 1이라 그러면 일본이 145입니다. 왜? 145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뒤처진 거군요. 아예 시대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쪽은 근대를 살고 있는데 이때는 아직 중세를 살고 그렇습니다. 있는 느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산업 능력에서 이렇게 엄청 차이가 났는데요. 이 전쟁이 시작할 당시에 양측의 전력은 어땠나요? 양측의 전력도 좀 재미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 병력으로 따지면 이 중국군부터 알아볼게요. 중국군은 정규군이 200만 명, 그리고 비정규군이 230만 명. 뭐 43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병력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전은 하여튼. 네. 그리고 사단으로 치면 350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350개지만 그중에 정해야 된 일본군에 대적할 수 있는 사단이 몇 개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중국군이 한참 근대화, 현대화 네네. 계획을 하고 있었고 독일의 지원을 받아서 네. 이 사단들을 좀 정예화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완편돼서 그래도 이 사단들은 붙어볼 만하다 하는 사단이 많이 봐줬자 30개에서 40개뿐이 안 된 거예요.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30개, 그냥 30개라고 치고요. 30개 사단이 그러면 일본군 사단하고 붙어서 과연 전투를 대등하게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병력은 이렇게 많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화, 근대화 되지 않았고 그 현대화, 근대화 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문제가 총을 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수송, 보급, 그렇죠. 뭐 의무, 네. 그리고 기계화 이런 능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포병까지. 네. 게다가 화생방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 화생방 능력이 떨어지는 게 나중에 이 중일전쟁 전반적으로 걸쳐서 많은 이 피해를 낳게 돼요. 해군은 총 5개의 함대, 약 60척의 각종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군도 있으나 마나한, 그러니까 뭐 큰 전함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군은 참 희한한 게 그때 당시에 다른 주변 국가, 심지어 미국도 공군을 독립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중국은 공군을 독립시켰습니다.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글쎄요. 있으나 마나하니까. 일단은 육해공군의 그러니까 육군과 해군의 알력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중앙정부의 그 장제스의 부인조차
이 공군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군은 조금 그나마 갖추고 있었어요. 9개 대대, 31개 중대로 전투기 100대, 폭격기 80대, 정찰기 100대, 수송기 10대 등 이 각종 이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죠. 일본군의 경우는 정확한 숫자를 이 개전 당시의 숫자는 2개 사단 정도라고 보면 되고 그 지원 부대가 이 붙었다고 보면 되는데 2차 상하이 사변 때 투입됐던 병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총 9개 사단 그리고 2개 보병연대, 2개 야전 중포병 여단 총 30만 명 정도가 가장 치열했을 때 투입된 병력이라고 보면 되고요. 해군 같은 경우에 전함 9척, 항공모함 4척을 포함해서 총 285척의 각종 함정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 보면은 숫자로 들으면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이 해군력인지 모르시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세계 3위의 해군력이었어요. 공군 전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독립된 공군은 없었어요. 대신에 해군과 그리고 육군이 독자적으로 항공 전력을 보유를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800여 대, 그리고 해군 같은 경우에 730여 대의 항공기들을 운영을 했었죠. 듣다 보니까 이 숫자로만 따지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실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으로 따지면 숫자도 일본이 밀리지도 않는 데다가 압도적으로 현대화돼 있다. 이건 뭐 싸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제스가 그래서 독일군에게 기술을 배우고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군사력 면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장제스가 잘 알고 있었고 네. 당시 이제 중국 상황을 좀 보면 장제스가 1928년에 이제 북벌을 해서 전국을 통일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의 군벌들이 있습니다. 네. 그 군벌들이란 건 그 어떤 성, 자기 지역을 가지고 군사 행정권과 군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장제스는 빨리 이제 북벌을 하려고 그 사람을 받아서 각 지방에는 그 군대 세력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루고치아오 사변 때 거기에 숭저 유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군단장이에요. 장제스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제스가 이제 불안한 거죠. 네. 그리고 일본과의 전쟁이라면 어떻게 싸우겠냐 그래서 강력한 내가 60만 중앙군을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군사력도 약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무기도 없어 뭐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중국과 독일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통상 이제 연합국과 싸운 데가 독일이기 때문에 중국도 연합국이기 때문에 서로 그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전쟁 이후고 전쟁 전에는 중국과 독일이 굉장히 밀접했어요. 그 이유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패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연합군이 10만 명 이상을 보유를 못하겠어요, 군대를. 그리고 뭐 전차나 이런 거 항공기를 생산 못하겠어요. 그리고 철강이나 텅스텐 같은 경우가 이제 무기 생산할 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입을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이걸 어떻게 타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었고 중국 장제스는 중국은 잘 원자재가 많아요. 네. 근데 기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 딱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지는 못하죠. 물물교환은 또 되는 거예요. 수입은 안 되지만 교환은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독일 히틀러하고 중국 장제스하고 서로 만나서 물어보니까 너 영국이 좋아 싫어? 싫어. 프랑스 좋아 싫어? 싫어. 잘 맞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 독일은 최강의 군대라고 정평이 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0개 사단이면 60만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 또 군복부터 헬멧부터 전투와 총, 대검 이런 거 전부 다 포병까지 물품을 들여와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런 철강, 텅스텐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줘요. 그래서 굉장히 밀접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교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가르치려면. 그렇죠. 이제 신식 군대로 네. 가르치려면. 그래서 한스 폰 젝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스 폰 젝트 독일 국방군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다쳐가지고 애꾸 눈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이 전 유럽을 석권하게 된 그 군대를 양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장제스의 군사 고문 단장으로 와요. 그 정도로 포스타 사성 장군까지 했던 퇴임한 사람이 그 정도로 와서 이제 중국군을 가르치고 양성을 해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전쟁 그 3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37년 7월에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3년을 기한을 60만 대군 하려는데 30만 대군밖에 못했어요. 만약 하우스폰이 3년 목표 계획대로 중국군을
가르쳤다면 네. 야, 이거 뭐 상상도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그 1대 3이라는 것은 옛날 재래식 그 중국군이고 이 군대는 1대 1 정도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병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군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60만 군이 왔기 때문에 이 60만 대군만 갖춰졌으면 사실은 더 잘 싸울 수 있었어요. 일본군으로 넘어와서 자, 야, 이거 기회다. 우리 애가 배 아파서 화장실 갔다 왔지만 중국 애들이 납치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뭐 라고 해서 지금 노국의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뒤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제 7월 8일 날 이제 하루 종일 전투가 나고 7월 9일 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일본 측도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심하게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중국 측에 돌아왔으니까 우리 이제 협정을 체결하자 이렇게 제스처를 보내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본토로 일본 본토에서 상황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네. 장관들 5명 장관들이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를 종결 지을까 아니면 확대할까 하는데 일본에서도 두 개파로 나뉘어요. 하나는 강경파예요. 이제 육군 이주가 강경파예요. 그래서 네네. 이번 기회에 중국군을 확 밀어붙여 가지고 화북적을 이렇게 우리가 먹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참모부 전체적으로 참모부에서는 중국 공격하다가 소련군이 북쪽에서 공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소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반대하는데 결국은 근데 이제 그 수상 회의에서 공격하자. 그래서 다섯 개 사단을 모아서 그럼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모아서 일단 보내자 만주로. 그리고 나서 또 7월 17일 날 두 번째 회의를 하는데 총 병력을 40만 명으로 하자. 그래서 만주에 40만 명을 병력으로 해서 일거에 공격을 해서 만주 사변처럼 단기간 내에 전쟁을 끝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소름 끼친다. 사실은 전선을 두 개로 가져가는 것은 그 어떤 강국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국내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네. 치자. 네. 이거 너무 무섭다. 중국은요? 아, 예, 중국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그 처음에 아까 송조 유안이 이제 네. 그 군단장이 이제 일본 그때 현지군이랑 협정을 맺어요. 네. 7월 13일에 맺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남경, 그때 난징의 장제스가 이제 총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니까 협정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장제스가 그 일기에 썼어요. 그날 노국에서 어떤 총격전이 발생했다는데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우연히 발생한 것이냐 알 수가 없다 이런 일기를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장제스도. 그런데 이제 장제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분명히 일본이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든 일본이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중앙군을 아까 독일군의 어떤 그 훈련받은 중앙군을 북상을 시켜요. 황어까지. 예, 그래서 북상을 시켜 일단 대비해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일본 측도 보니까 또 중국군이 또 북상한다는 소식이 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국이 또 우려하고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라 해서 일본도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서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장제스는 일본이 이렇게 제스처 뭐 현지 협정을 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 무관이 있어요. 그 만주국에 있는 무관이. 그 무관이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해고라고 적었어요. 네. 뭐라 그랬냐면 일본이 이제 그 현지 그 군단장하고 현지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일본 본토와 뭐 조선과 대만에서 그 증원군을 만주 쪽으로 이동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서 현지 협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나중에 해고록을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본은 아예 전쟁을 결정하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할 때까지.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면 노국어 사건에서 시작돼서 일본 본토에서 전쟁을 결심을 한 건데요. 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상하이 사변이잖아요. 네, 네. 상하이 1, 2차 사변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상하이 1차 상하이 사변은 32년에 네. 이제 벌써 이제 일본군 승려가 상하이에서 살해가 돼요. 그 훨씬 일본 전에 일본 승려가 네. 상하이에서 살해가 네, 32년에 네. 살해되니까 이제 일본군이 이제 한 3만 명 병력을 동원해서 중국군을 공격을 해요. 네. 이제 공격하니까 중국군이 그때는 이제 별로 힘이 없어서 네. 그냥 뭐 잘못했다 하고 이제 협정을 체결하고 뭐 배상을 하고 끝내는데 네. 근데 이제 2차 사변이 이제 뒤로 이제 37년이니까 5년 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7월 이제 29일하고 30일에 네. 일본이 이제 북쪽에 이제 그 베이징 그다음에 천진에서 대거 이제 항공기 폭격과 동시에 해서 전면전 침공을 합니다. 40만 대군이. 네.
내려오는데 일본군의 전략은 그거예요. 북쪽에서 공격을 하고 남쪽에서 압박을 해서 협정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중국군을 완전히 경멸하지 않고 한 3개월 정도에. 그래서 상하이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이것도 우연인지 아니 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일본군 중위 한 명이 있어요. 네. 정보부대 소속인데 홍치아오는 공항이 있어요. 공항에 이제 정보 수집하러 간다고 이제 중국군이 지키고 있어요. 이제 딱 그 문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황당한 거잖아요. 네. 중국에서 그래서 적군이 들어오니까 사살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7월 29, 30일에 중국과 일본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다른 지역이지만 일본군이 집차를 타고 들어오니까 그걸 사살했어요. 일본이 이제 이걸 딱 보고 우리 장교를 사살했어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쪽에 그 상하이 쪽에 일본군이 있었어요. 주둔하고. 네. 그래서 대략 한 만 명 정도가 이제 바로 다음날 중국군을 공격해요. 근데 이미 일본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상하이를 공격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그냥 뭐 어떤 거가 됐든 기회만 와봐라라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대편 적진으로 집차를 타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 게다가 홍차오 공항은 그냥 민간 공항이 아니라 군 공항이었어요. 그건 좀 군사 공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일본 차량에 일본군 장교 하나 그리고 뭐 부관 하나, 그러니까 뭐 사병이겠죠. 타고서 들어오니 당연히 중국 위병은 막아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경보 사격해도 안 쓰고 심지어 침입자가 자기 권총을 빼들고 쏘니 뭐 사살 말고는 방법이 없었죠. 그 사람도 무다구찌레냐처럼 이 전쟁을 일으켜야겠다라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 갔나 본데. 그거보다는 내가 대일본의 정보부 장교인데 감히 나한테 총을 감히 쏘? 나한테 중국군은 총을 쏠 수가 없다. 일본군은 당시 중국군을 당군, 진화군이라고 표현했지 중국군이라고도 안 했어요. 한마디로 건방지기 짝이 없는 상태,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의 지휘부를 가지고 있었네. 예. 이게 틀린 게 뭐냐면 중국군이 일본군이 또 그럴 것이라고 이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하이를 굉장히 참호도 만들고 병력을 많이 배치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중국군이 이미 10만 명이 포진하고 있어요, 상하이에.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본 본토에서 중국까지 거기까지 이제 상하이까지 하려면 10일이 소요돼요. 배를 타고 와야 되니까요. 당시에. 그러니까 10일간인데 이게 전투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10일간의 고전을 해요. 중국, 네. 이제 일본군이. 일본군. 그래서 예, 그래서 일본군이 급하게 막 동원을 해서 1개 사단 2만 명 정도 생각하면 2개 사단 4만 명이잖아요. 네. 그것도 한 개 사단은 완패냐 한 개 사단은 반밖에 동원을 못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네. 그래서 상하이로 왔는데 그것도 못 이겨요. 또. 못 이기죠. 10만 명이 딱 참혹하고 네. 기다리는데. 또 장제수 또 저쪽 중국 또 중국군은 2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아, 또 늘렸구나. 네, 네. 20만도 5만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또 본토에서 또 증원을 해요. 9월 7일이 되면 대략 10만 명. 그 엄청난 숫자죠. 네. 또 10만 명을 또 보내요. 그런데 장제수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제수는 30만 명을 더 보내요. 그러니까 그 독일식의 그 30만 명에다가 거기 지방군급에서 대략 중국군은 57만 명. 그다음에 일본군은 대략 한 27만 30만 명이 거기서 그 좁은 상하이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3개월간 공방전입니다. 그러면 왜 상해 공방전이라고 안 하고 네. 상하이 사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상해 사변 그 날짜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상해 공방전, 뭐 상해 전투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차는 일본이 승려가 살해를 당함으로 해서 일본이 먼저 세게 치고 네, 돈 내놔 해서 네, 돈을 받아냈는데 장제스가 생각할 때 저거 분명 또 저런다. 네. 그래서 10만 명으로 딱 대비를 시켜놨는데 네. 장교가 갑자기 감히 내가 누구라고 들어갔다가 총 맞으니까 일본군이 또 들어왔는데 이번엔 대비를 잘했고 그렇죠. 서로 증원을 하다가 네. 와, 뭐 몇십만, 그러니까 총 다 보면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대군이 그렇죠. 전투를 벌이게 된 거네요. 예, 예. 그래서 2차 상하이 사변 때는 일본군도 사실은 깜짝 놀란 네. 게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군이 1차랑 다르게 너무 방어선에 잘 들어가 네. 있었고 잘 포진돼 있었고 네. 그리고 병력들 자체도 1차와는 다르게 이제 항전 의지도 있었어요. 심지어 제공권 관련해서도 이제 상하이 상공에서 서로 간 제공권을 노리고 싸웠을 거 아닙니까? 전투기들이. 네. 처음에는 거의 호각세로 싸웠다고 네. 해요. 근데 중국은 점점 뭐 격추되는 기체들이 늘어나면서 네. 항공 전력이 줄어드는 반면에
일본은 항공모함이 내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공모함들이 이제 작전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보강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공권은 일본 소나기에 들어가게 됐고 하늘을 가져가 버렸구나. 예. 또 하나 여기서 그렇게 많은 병력을 쏟아부어도 이 상하이에 굉장히 잘 구성돼 있는 방어 거점을 돌파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군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래요. 아니 며칠이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럼 이 중국군은 중국군이 아니라 당군 아니면 진화군이야라고 네. 굉장히 깔봤는데 그리고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병력을 그렇게 쏟아부어도 안 뚫리는 거죠.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야 재래식 무기로 안 되겠다. 독가스 쓰자. 그래서 독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국제 조약에선 쓸 수 없는 무기였거든요. 네. 중국군에서 제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화생방 대비 태세였어요. 그러니까 독가스 공격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3개월 정도 공방전이라는데 그때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결국은 이제 본토에서 오는 군대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제 동원 병력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북쪽에 40만이 직결이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 10만 명을 배를 태워서 예, 항주마이라고 거기에 상륙을 시켜요. 그러면서 거기 상륙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상하이 밑에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상륙을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쳐버린 거죠. 배후를 치겠다. 예, 배후를. 그러다 보니까 장제수도 이제 거기에는 이제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우리가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철수해라. 그래서 이제 수도가 있는 난징으로 이제 철수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이 중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사실은 너무 많은 이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네. 군벌이 있고 중앙정부가 있고 그리고 공산군이 있잖아요. 일본군의 외세의 침입이 있어도 서로 간의 주력 부대를 아끼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주력을 일본군하고 다 쓰는데 다 써버리면 나중에 뒤에서 군벌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었던 네. 거죠. 근데 장제스가 그 전화하고는 약간 다르게 2차 상하이 사변에서 자신의 최종의 부대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그 중앙정부였던 난징 정부는 정부의 수입이 네. 거의 관세 그리고 세금에서 왔어요. 그런데 상하이가 어떻게 보면 관세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뺏길 수 없는. 상하이를 뺏기면은 향후 이제 중앙 정부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그러니까 세상이 다 차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개방적인 국제 도시인데요. 이 상하이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장제스가 후퇴를 했습니다.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추격을 시작했죠. 네, 그렇죠. 이제 난징으로 이제 진격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난징이 진격하는데 난징이 사실은 방어하기는 좋지 않은 도시예요. 이제 산이 없어서 그래서 방어하기 어려워서 사실 장제스도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 난징을 방어를 할 것이냐, 아니면 후퇴를 그냥 할 것이냐. 근데 이제 그 전술 전략상으로는 후퇴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수도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장제스가 자기가 총통인데 추해토한다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으면 그래서 난징을 이제 지키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난징 전투는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7일밖에 일주일밖에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게 끝났어요. 장제스는 난징 전투가 발생하기 하루 전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자기 부인과 함께 이제 우한으로 가버리죠. 네. 근데 사실은 그 독가스를 쓴 것도 참 괘씸하고 막 이런데 전투가 끝났어요. 이제 난징 뭐 그냥 공군력으로 밀어버렸단 말이죠. 들어가서 학살을 해요. 그렇죠. 뭐 일본군의 잔악 행위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 난징 때는 너무 심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많은 뭐 연구자들마다 네. 의견이 있지만.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의견 중에 하나는 상하이에서 당했던 것을 되갚겠다. 아, 참 이게 웃기는 게 무슨 고대도 아니고 군대는 이미 다 빠져나가고 없는데 맞아. 일반 사람들인 거잖아요. 민간인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일본군 편제를 보면 대부분 고향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부대가 구성이 된다. 네네. 나고야는 나고야 부대, 뭐 이렇게 동네별로 네네. 오는 거죠. 그래서 동료가 전투에서 죽으면 이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네. 감정으로 싸우게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잘 구성되고 잘 훈련된 체계적인 군대라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광기가 들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잔악 행위를 이제 난징에서 하게 됩니다. 총알로 처음엔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죽이다가 뭐 야, 총알도 아까 휘발유로 태워 죽이고 구덩이에 몰아넣고 폭탄으로 죽이고 심지어는
소위 두 명이 100명의 목을 누가 먼저 베나 이런 내기를 해서 일본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세등등하고 좋았겠죠. 그 소위 두 명이 일본에서 거의 전국적인 스타가 됐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중국 정부가 기소해서 소위 두 명은 난칭 시외로 끌려와서 총살을 당해요. 이제 그 야간에 이제 12월 12일이에요. 네. 12월 12일 야간에 탈출하라고 하고 12월 13일에 일본군이 이제 당당하게 말을 타고 그 사진으로 나와 있으면 딱 이제 남경 시내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다 못 도망갔어요, 군인들이. 민간인도 못 간 사람들이 민간인과 군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이제 그런 목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뭐 좀 군율이 좀 약하죠. 군기가 약하고 또 이 사람들이 9.18에서 이럴 때 다 전쟁했던 사람 이제 집에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화가 난 거, 짜증이 난 거죠. 나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또 나를 징집해서 했는데 상해사변때 일본군이 대략 4만에서 5만 명이 죽었어요. 사상을 당하니까 너무나 많은 인원이 죽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광기 그리고 온갖 이제 자행을 하거든요. 난칭 대학살은 이제 그게 사실 기록으로 사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퍼뜨리고 알려서 정말 이 끔찍한 일을 벌인 게 어떤 이유도 안 돼요. 그리고 군에서 사실은 약탈과 그리고 이런 잔악 행위를 금지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소속 군인들이 약탈과 잔악 행위에 맛을 들이면 실제로 해야 되는 전투보다 오히려 그거에 더 그러니까, 신경을 써요. 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 같이. 그렇죠. 네. 1937년 베이징 외곽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베이징 진입로 루거우 차오에서 중국군과 충돌한다. 일본군 연대장인 무타쿠치 레냐는 상부의 보고 없이 독단으로 중국군 공격 명령을 내린다. 양국의 공방전이 펼쳐지자 일본은 루거우 차오 사건을 계기로 중국을 침공해 전쟁을 확대한다. 상하이 전선이 붕괴되자 중국군은 난징으로 후퇴하고 일본군은 중국군과 민간인을 학살하기 시작한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뭐 자랑부도한 행진을 하면서 일본군이 그냥 압도적으로 밀어버릴 것 같은데 이후의 전쟁 상황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38년까지 이제 전쟁 상황을 보면은 그 이후로 이제 저희 광저우, 그다음에 그 아까 총사령부 같은 우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동남해 연안의 주요 도시들은 다 일본군이 점령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거의 점령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도시가 보면 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점과 전을 선만 연결한 데만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머지 비어 있는 농촌이나 이런 부분들은까지는 점령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약간 빈약 허술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제 마오쩌둥이나 장제스 유격전을 통해서 습격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38년 말 이후로는 이제 일본이 이제 거의 60만 명이 투입이 된 겁니다. 사실은 60만 명이 투입돼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소련도 있고 또는 이제 서구 쪽에서도 미국을 지른 서구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것이죠. 침략 전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남은 전력을 여력을 남겨놔야 되겠다 하고 더 이상 공격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현지 치안 유지만 하자 이렇게 전략을 바꿉니다. 네, 그리고 장제 쓰고 계속 압박을 해서 이제 협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권만 챙기자 이렇게 네. 결정을 합니다. 거점 점령으로 협상 카드로 사용하겠다. 그렇습니다. 참 땅이 넓은 나라가 부러울 때가 이럴 텐데 뭐 미국 남북 전쟁도 그랬었고 중국이 중일 전쟁도 그런데 도망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유격전에 뭐 이런 게릴라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땅 넓어 조금만 더 밀려나면 되지 뭐 이 방법을 쓴 건데 사실은 이렇게 좀 소모적이고 희생이 많이 나오는 전쟁을 하다 보면 외국에서도 그걸 계속 보고 있지만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외세들은 어떻게 개입이 되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독일 이제 군사 고문단장이 왔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사람들이 장제스한테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발발해서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날 이제 만찬에서 이런 말을 해줘요. 외국군 서구의 세력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당신들 힘으로 끝까지 저항하고 항전한다면 언젠가 그 상황이 되면 서구도 그때는 개입을 할 것이다. 끝까지 버티라고 이제 친구로서 조언을 해주고 이제 적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 나중에 적 되죠? 예. 일본의 입장을 보면은 일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제 제재를 가해요. 네네. 그리고 봉쇄하고 있거든요. 지금 해안을 봉쇄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있다. 왜 그걸 막고 있느냐.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왜 남의 나라 땅을 그렇게 침략을 했느냐. 그래서 중국 땅에서 물러나라.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자원이 부족하니까 베트남으로 또 침략이고 또 프랑스가 이제 독일한테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약간의 빈 공백 상태잖아요. 그 틈을 타서 또 북베트남을 또 점령을 해요. 일본이. 자원이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원을 가지러 가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미국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베트남에서 철수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일본과 미국이 계속 이제 대립되고 이제 협상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결렬이 되죠. 이제 가장 큰 건 미국이 최종적으로 금수 조치는 석유 수입을 못 하게요. 당시 일본이 미국한테 수입 석유 수입량이 대략 50, 6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 수출 안 돼 해버리니까 일본이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의 재산을 동결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 두 가지를 하니까 일본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전쟁을 결정을 합니다. 전쟁 결정 아시는 바와 41년 12월 8일에 진주만을 기습을 해서 전쟁이 발발을 하죠. 전쟁이 딱 발발하니까 이제 장제스 이제 그 들리는 소문을 하면 그 지휘부가 이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해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때가 왔다. 미국이 참전했다. 예. 그래서 바로 미국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자, 우리가 서로 연합군이 모여서 더욱더 일본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제 같이 연합국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네, 그럼 중국이 연합군으로 참전을 하게 됐는데 당시 중국의 상황은 어땠나요? 네. 이제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서 이제 일본을 압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낼 것인가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가장 강대국이 어디였냐면 미국, 연합국 중에 영국, 그다음에 소련,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이제 그때부터 세대 강국의 하나로 포함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네 개국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소련 스탈린한테 제의를 하죠. 우리 네 개 강국이 모여서 독일과 일본을 패망한 뒤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스탈린이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과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아. 중립 조약을 맺어서 중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중간에 끼어들면 이거는 국제 조약에 좀 위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회의하고 나는 나중에 할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중국과 영국과 미국 이렇게 세 사람만 카이로에 대해서 만나요.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전쟁을 빨리 끝낼 것인가 이제 전략을 하면서 미얀마를 수복하는 작전을 펼쳐요. 미얀마를 수복을 합시다. 그래서 중국 쪽도 같이,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전쟁을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도 끝나고 바로 테헤란 회담이 이제 테헤란에서 스탈린이 참석해요. 스탈린과 루즈벨트 처칠이. 거기서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루즈벨트의 미국의 목적은 뭐냐면 이 중국 쪽에 일본과 싸우는데 미 지상군을 투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피해가 심각하니까 네. 유럽 쪽에도 피해가 있으니까 투입하고 싶지 않으니까 소련이 참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만주 쪽과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탈린한테 제의를 해요. 소련군이 북쪽에서 일본군을 좀 공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스탈린이 이런 말을 해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먼저 독일을 먼저 패배를 시키자. 독일의 전 전력을 집중해서 독일을 먼저 패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일본군을 북쪽에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 이제 용어로는 선 유럽 후 아시아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서구 위주로 해서 선 유럽 후 아시아 전략이 결정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44년부터 45년 끝날 때까지 그렇게 전쟁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이 완전 항복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5월쯤에 독일이 먼저 항복을 하고 이제 일본도 사실은 그 밑에 이제 그 남쪽에서부터 중국군하고 미국군이 미군은 이제 고문단만 옵니다. 고문단이 이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림 있잖아요. 그걸 수복을 해요. 유주 계림을 수복을 해요. 그래서 그 한 7월쯤에 수복을 하는데 더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아마 이제 원자폭탄을 써서 마지막 이기니까 필요가 없던 것이죠 이미. 그렇게 생각을. 무슨 소리입니까? 가야 됩니다라고 할 때 미국 이제 그 장군이 기다려봐 이렇게 지금 그렇죠.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예. 참
사실은 중일 전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태평양 전쟁도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정말 예, 큰 역사의 변환점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중일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중일 전쟁은 20세기 동아시아의 어떤 그 세력 변동이 가장 크게 좌우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제국으로서 굉장히 강력 패권국이었다면 이제는 일본이 사라지고 중국이 점차 이제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등장한 계기가 되었던 전쟁이 된 것이죠. 중일 전쟁으로 희생된 중국인의 숫자가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외세의 침공이었겠죠. 하지만 첫 번째 이유만큼 큰 이유는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군벌은 군벌대로, 공산당은 공산당대로 서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외세가 침공을 했는데도 서로 합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고스란히 그 피해는 중국인들, 중국 인민들이 다 가져가게 된 거죠. 네, 전쟁도 전쟁이지만 민간인 학살 같은 전쟁 범죄는 절대 일어나서 안 되겠습니다. 난징 대학살 같은 참사니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